우리가 살 때는 고달프게 사는 방법도 살아내겠지만 결국 네 에너지는 고귀한 겁니다. 응? 아무리 고달퍼도 100년 안 바뀌어.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아픔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육신이 없으면 아픔이 없어요. 그 육신이 있을 때 너가 그런 거로 아픔도 주고 모든 괴로움도 주고 안 되는 꼬이는 것도 주고 네 각대로 안 되게도 해가지고 이런 걸 방편으로 삼아서 너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 멋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라. 대우주도 지금 멋대로 바르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 병들어 있으면 너처럼 아프니라. 대우주도 아프다. 너희들 주인들이 돌아와야만 대우주는 깨끗이 나서가지고 스스로 동한다.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성장할 때 바르게 성장치 못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. 바르게 성장했으면 우리는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내 인연들이 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됨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내 삶은 거룩하게 아주 인생을 바르게 뭐든지 이제 남을 위해서 덕되게 해야만 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남에게 덕되게 살아야만 네 업이 소멸된다. 왜? 역행을 해가지고 인연들이 이렇게 탁해져서 내 인연들 내가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 시간 이 해본 연도에 이 시간에 여기에 태어나서 지금 같이 산다면 너희들은 업의 고리가 제일 가첩다. 가첩게 살수록 더 업의 고리가 가첩다. 그래야 알면 됩니다. 한 이불 속에 많이 자고 오랫동안 같이 봐야 되면 죄가 더 많다. 그러고 빠말떼기라도 같이 붙여갖고 이래가 비빌 수 있으면 죄가 더 많은 거다. 요래 끌어안고 뚝뚝뚝 두드려갖고 비빌 수 있으면 죄가 더 많고. 아니 귀엽다고 물고 빨면 막 그건 죄가 엄청나게 많은 게.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갇혀올수록 죄의 질량이 서로한테 많이 주어졌을 때 제일 가치있게 해놓고 너희들한테 스스로 덕되게 해야만 업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. 예. 그걸 그렇게 안 살았을 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.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려워진 것을 지금 가만히 생각을 앞으로 해보라. 정확하게 이 방법으로 어려워졌던 겁니다.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업을 갚아야 되는데 그 인연한테 덕되게 안 살았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부모든 아들이든 친구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서로 간에 어려워져요. 부부도 마찬가지다. 그게 이때까지 어려워지는 원인이고 그 이제 안 어려워지려면 거꾸로 돌려갖고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. 지금이라도 그걸 깨치지 못하고 그렇게 아니하는 이상은 절대 너 어림 풀어주지 않는다. 풀어줄 수가 없다. 없다. 임신은 조금 이렇게 하려고 네가 아이고 예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풀어줄 수는 있어도 근본을 풀어주지는 않는다. 근본은 네가 푸는 것이지 누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고통은 임시 고통은 안 겪게는 조금 해줄 수 있어도 그 본제는 그냥 있다.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은
내 상대한테 덕되게 행하는 길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절대 두 가지가 없다. 우리의 업을 소멸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. 이건 절대법이다. 상대한테 덕되게 꿈 내가 행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만 이 업은 소멸되는 것이지 편법은 0.1mm도 없다.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내한테 와서 공부하겠다 그러고 내가 가르쳐주니까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. 바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니까 고통은 내가 풀어주고 어려움은 지금 풀어주고 있다. 하면 그렇게도 안 하려니까 하면 그것도 못 풀어주고 아직까지 그 소린지도 모르고 있으면 못 풀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참 내 잘못을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뭔가를 조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풀어준다. 그 고통 풀어주되 이래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 업 자체가 없어지게 네 어려움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려면 네가 네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부터라도 덕되게 행해야만 된다. 어? 덕되게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누가 해결 못 해준다. 어? 덕되게 행하면서 사는 법을 이 선생님은 가르쳐주는 것이지 내가 덕되게 못 해줍니다. 나는 그걸 가르쳐준다. 바르게 덕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진짜 덕되게 하는 그 행하면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. 내한테 좀 안 해준다고 날 보고 이래 투덜대지 말고 행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잘하게끔 내가 가르쳐준다. 그래 가르쳐주니까 아, 알았거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때는 나는 여러분들 완전 여러분들 편이 됩니다. 응?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는 건 내가 다 해준다.